아, 지금 중학교 2학년 천재 2 교과서. 지금 6과니? 아니요, 아, 7과. 자, 7과 문법 들어갑니다.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아, 여러분은 투부정사 뭐 굉장히 익숙해. 투부정사 알지 뭐. 투부정사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시작. 그렇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야, 동사 원형에다가 이 투를 붙이면은 야, 투부정사가 되는구나. 근데 투부정사는 뜻이 많아. 정해져 있지 않아. 뭐 이렇게 뭐뭐 하는 것, 그렇지,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하여. 뜻이 굉장히 많네. 위하여만 있나? 시작. 그렇지, 위하여 해서. 그냥 쭉쭉 나오네. 그냥 뭐뭐 위하여 해서 하다니, 하기에 뭐 뜻 많아. 뜻이 뭐 앞에 거 어떤 거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이다, 이런 느낌. 이게 투부정사야. 근데 이제 투부정사, 아, go, 가다야. 가다이라는 동사 원형에다 투를 딱 붙여. 그러면 시작. 가는 것, 갈, 가기 위하여, 가서, 가다니, 가기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투부정사의 이 많은 뜻 중에 어떤 거냐, 용법이. 용법,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명사적인 용법, 그렇지. 할이라고 해석되면 형용사적 용법, 그렇지. 위하여 해서, 하다니, 하기로 해석되면 부사적인 용법.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의 용법을 가렸었지.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배우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앞에 명사가 와. 왠지 알아? 명사는 왜 태어났니? 명사를, 아니, 형용사는 사를 명사를 수식하기 수식하기 위해서. 어우, 영훈이 안경 쓰니까 되게 잘생겨 보이네. 어서 와. 저 늦게 오는 거 빠져.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어. 이럴 때 해석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뭐뭐 할, 꼭 뭐뭐 할이라고만 해석되는 건 아니야. 뭐그 문맥에 따라 뭐뭐 하는,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투부정사 나왔네. 오, 투부정사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물을 절약하다에 투가 붙었네. 그러니까 절약하는 것, 절약할, 절약하기 위하여. 뜻 되게 많아. 근데 앞에 뭐가 있니? 명사가 있네. 그러니까 절약할 방법. 이렇게 해석. 네. 투부정사의 명법. 항상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그러나 뭐 비동사 뒤에서 서술적인 용법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명사 앞에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 그 다음에 아래 문장. The man has three dogs to take care of. 내가 볼 때는 두 번째 문장이 시험에 나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봐봐. To take. 와, take. Take care of가 뭐냐? 뭐뭇을 돌보다야. 그러니까 뭐뭇을 돌볼 세 개의 개? 미안해. 세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해. 여기 특히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오브를 빼놔. 오브를 빼놓으면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take care of가 뭐뭇을 돌보다야. 그러니까 뭘 돌본다는 얘기는 개세 마리를 돌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든. 그러니까 개세 마리를 돌보다야. 그러니까 이 오브가 없으면 이상해.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뭐 뭐라 그럴까? 지금 이 take care of의 목적어가 원래는 three dogs야. three dogs가 앞으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뒤에 불완전한 형태의 동사가 와야 돼. 그래서 너희들 입장에서 위에 문장, 아래 문장 두 개를 굳이 시험에 내야 된다 그러면 아래야. 특히 오브. 요거를 빼고 쓰면 틀린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해석은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 기억나지? 자, 근데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좀 주의해야 될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 뒤에 천치사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여기 한번 볼까? 페이플 명사네. 오, 투부정사야. 아, 좋아. 그래서 쓸 종이. 그래서 페이퍼를 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to write 쓰고 만족하고, 와, 나잘 썼다 그러면 틀려. 그치? 왜냐면 write는 뒤에 paper잖아, paper. 그러니까 종이 쓰는 거잖아. 그럴 때는 on. 근데 이 write 앞에 뭐가 와? 예를 들어서 펜이 와. 그럴 때는 펜 위에다 쓰니, 펜으로 쓰니. 펜으로 쓰니. 그러니까 어서 와. to write with를 써야지. 그렇지. 그런데 뭐 ink로 써, ink. 그러면 ink로 쓰잖아. 이럴 때는 뭐 in을 쓴다든가. 그래서 너희들은 이 전치사 뒤에 있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시험에 밥 먹듯이 나오는 게 있어. 그리고 100점 맞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전치사 부분을 놓치진 않대. 자, 가보자. 이거 암기. 내가 암기하라면 암기해야 돼. Many friends to play with. 여기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재에 잘 정리해놨어.
이거 같이 놀 친구가 없는 거지? 그냥 놀 친구가 없는 게 아니야. 만약에 with가 없다, 그러면 이 친구가 운동장인지, 밟고 놀아야 되는 건지, 같이 놀아야 되는지 헷갈려. 이해지? 그래서 꼭 with를 써줘야 된다. with 안 쓰면 틀리다. 또 있잖아. 앉을 의자는 영어로 어떻게 쓰니? 시작. A chair to sit. 이렇게 쓰면 안 돼. 위에 앉을 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몇 개월 했어? 이거.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의자. 내가 써준 건다 외워야 돼. 굉장히 중요해. 뭔만 있니? 집. 집은 무슨 집이야? 살 집이지? 립이냐. 어떻게 살 집이냐면 안에 들어가서 살 집이잖아. 그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외워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 John bought some water. 물을 샀어. 물을 샀어. 무슨 물 샀지? 마실 물. 그 드링크는 마시다야. 그래서 마실이란 뜻이 되려면 앞에다 to를 붙여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어야 된다. 전치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 있어. 전치사가 왜 필요하냐면 이 동사가 두 종류거든.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서 그래. 그런 건 일단 용례를 외워도. 그녀는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와, 그녀는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지? 앉을 의자. 기억해. 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